지난 시간에 그 방송을 하면서 거의 후반부에 노가다만 했었는데 그거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 방송 안 할 때 따로 노가다를 좀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로이드가 레벨 21이고 네가테스님 어서 대 반갑습니다. 세리오스님 어서 대요. 자 그리고 일레는 20, 자 랜달프 18, 자 러덕 19, 아크라 18, 지나스 19. 자 아무튼 요런 상태까지 일단 노가다를 좀 해준 상태고, 자 오늘부터 아우 왜 이렇게 가래가 끼지? 잠시만요,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아우 이상하게 겨울에 방송할 때는 괜찮았는데 아우 여름이 되니까 이상하게 가래가 껴. 담배도 안 피는데. 달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고요. 불금의 방송을 아까 말했지 참. 자 뭐 아무튼 해봅시다. 자 활개짓 ABC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 맵에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한 번도 진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이고 지금 제가 사는 지역에는 비가 진짜 주룩주룩 내리는데 굉장히 막 파전 같은 게 땡기는 막 그런 밤이네요. 이런 날엔 진짜 파전의 막걸리가 딱이지. 아 오징어전 같은 거 먹고 싶다. 자 와이더스. 네 그러게요. 자 이렇게 하나씩 다 부셔버리고. 자 좋아요. 난야찡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키리오프지님 어서오세요. 아니 웬 카니발이요? 자 지하 3층이죠. 자 제가 지하 쪽으로는 진행을 안 했었기 때문에 자 오 여기 되게 깊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최하층에 그 오닉스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뭐 아무튼 열심히 쭉쭉 내려가 봅시다. 민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민키님의 아이디가 원래 민키였던 것 같은데 어느새 바뀌었네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냐냐찡님. 자, 위에다가 와이다스를 한 방 날려주고. 자, 좋아요. 범위 좋고요. 아 그리고 이제 좀 노가다를 해줘가지고 우리 그 일레느가 마력이 좀 높아져서 좀 쓸만해지더라고요. 자 이놈들. 아니 근데 드워프가 다이너마이트를 던진다는 설정은 대체 어디서 나온거야 이거. 준니 적자맨님 어서세요. 크토니어스님 어서세요. 조아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아 원래는 민키 넷이었습니다. 아 그러게요. 수시로 바뀌시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엔 그랬던 것 같은데. 개념찬 조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뭔가 다른 게임 같은 경우엔 슬라임 뭐 불에 약하다 뭐 요런 설정이 있던데 여기는 그렇진 않네. 세리오스님 위하여. 자 오신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일레는 레벨업. 자 저상자를 아마 뭐 임금님 도시락 한개 뭐 이런거겠지. 나이트 실드? 잠깐만. 좋은건데. 자 방어력 10. 혹시 다른 캐릭은 쓸수 없나? 자 뭐 예를 들면 러덕이라던가. 역시 안되는구나. 자 얘도 안되고 얘도 안되고. 갑옷 안끼고 있네? 자 라멜라 아머. 자 장신구는 뭐 줄까? 진공마법 데미지 절반 무효. 요런게 있었구나. 진공마법이라
아, 네, 천천히 오세요. 자, 뭐 아무튼 역시 방패는 우리 주인공의 몫이죠. 항상 게임 보면은, 항상 RPG 게임들을 보면은 주인공은 항상 칼과 방패를 쓰는 그런 식의 검사 캐릭터가 많죠. 주인공이 마법사인 막 그런 게임은 검사에 비해서 상당히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와서 자, 요거 써주고 자, 이렇게 뭔가 전체적으로 레벨이 많이 올라가지고 MP를 좀 어느정도 써줘도 널널해졌죠. 아, 건방 주인공? 자, 뭐 쓸만한 게 없나? 얘는 뭐 공격 마법이 딱히 생기질 않아가지고 그냥 끝까지 버프 캐릭터인가? 자, 마나 떨어졌네? 자, 대기. 네, 그렇죠. 보통 주인공은 검과 방패, 건방.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줄임말에 좀 약해요. 죄송합니다. 건과 방패. 뒤에까지 맞았네? 자, 좋아요. 자, 우리 러덕도 굉장히 레벨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렇게 강한 공격을 받아도 HP가 좀 널널하죠. 자, 네 마리까지는 안 되겠구나. 자, 활개지. 자, 오늘은 아마 스토리 진행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오닉스만 다 찾으면 아마 뭐 최종 전투라던가 뭐 그런 걸 할 것 같으니까. 자, 오늘 과연 엔딩을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되도록이면 오늘 엔딩을 좀 보고 싶은데 될라나? 자, 퍼플 오닌 동굴. 뭐지? 레드 오닉스? 뭐지? 이건가? 자, 이렇게 흔한 데 있을 리가 없는데? 자, 보자. 레드 오닉스 어딨지? 여깄다. 설명이 없네. 그냥 설명이 레드 오닉스네? 이건가? 아니겠지? 이 게임 다음 게임은 그 공포 게임인 이브라는 게임인데 그것도 아마 하루나 이틀이면 끝날 거예요. 워낙 그 짧은 게임이라. 그리고 또 그 다음이 아마 그 뭐였더라? 포사였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띠벅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창투. 맞아. 창세전2였나보다. 네, 그런 거 같네요. 자, 애매한데? 그러고 보면 진짜 창세기전2라 진짜 간만에 해보겠다. 근데 도라는 가나? 프리자님 리아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통 버전 아니면 어떤 버전이 있나요? 뭐 PSP라던가 그런 거 있나요? 얘 만화 없지 참. 자, 일렌을 올라가서 자, 피라스톰 간단하게. 카르마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구나. 대충 어떤 점이 바뀌나요? 그런 걸, 그걸 하면? 유저 패치가 따로 있구나. 뭐 난이도를 아마 높이거나 막 그런 거겠죠? 암튼 끌리네요. 이치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레이스 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놈의 사진 진짜. 그냥 안 올리면 편하실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카르마구님의 얼굴 사진이라던가. 숨겨진 이벤트가 몇 개 추가되었어요? 와, 개인 패치인데 그렇게까지 만들었어요? 초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마음이 편치 못하군요. 자, 지하 4층이죠? 아까 그 레드 오닉스는 뭐지 근데? 왠지 그 레드 오닉스가 그 찾고 있었던 그 오닉스일 것 같은 느낌인데
설마 아니겠지? 그렇게 쉬운 곳에 놔뒀진 않았겠지? 자, 활개지. 논두 닷가님 어서 대방했습니다. 아, 데이터만 남겨두고 게임 적용을 안 시킨. 아, 그런 것들. 근데 그런 식이면은 아마 버그 같은 게 나지 않을까요? 아마 그 문제가 있어서 안 했을 텐데. 얘한테 쓸 거 아니었는데. 아, 잘못 썼다. 자, 미스. 옆자리 백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자, 이쪽으로 가서 요쪽에서, 자, 관통형 스킬을 써주면 둘 다 맞겠죠. 아, 해보니 버그는 없어요. 그렇군요. 아, 역시 난이도가 상승됐구나. 난이도 상승 패치라. 네, 제가 한번 나중에 그 상투할 때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왠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해골을 싹 쓸어주고. 자, 그리고 내려와서, 자, 이놈으로, 자, 일단 한 마리 마무리. 신킬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아, 노말 버전 너무 쉬워서. 아, 그렇긴 한데, 그 제가 어렸을 때 창세기전2를 그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했을 때 그 가끔 전투 보면은 막 애들 그 용 같은 거 태우거나 그 비행선 같은 거 태우고 막 그런 식으로 싸우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 태우는 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태우는 건 줄도 몰라가지고 그냥 그 기본적으로 처음에 뭐 예를 들면 이올린이 비행정에 타 있고 나머지 애들을 태워가지고 배치를 해야 된다 뭐 요런 미션이 있다 치면은 이올린 그냥 혼자로 하고 막 그랬었는데, 와, 진짜 어릴 때 그 게임을 창투를 진짜 어찌나 어렵게 했었던지. 아, 네, 안 싸우고 싶었는데 네, 그 도주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별 수 없이 싸우고 있죠 뭐. 자, 피라 와라. 나나 바나나님 어서 대방했습니다. 네, 저도 그래가지고 막 지형 같은 거 이용하면서 막 최대한 1대1로 싸우고 막 그래가면서 막 빠지고 회복하고 막 그래가면서 진짜 개 어렵게 했었는데 나중에 그 20살 넘어서 다시 해보니까 아, 그거를 태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진짜 아, 충격과 공포였는데 암튼 그런 추억이 떠오르네요. 어릴 땐 진짜 창투를 어찌나 어렵게 했었던지. 프로메나데님, 나가노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암튼 창투는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추억의 게임이라서 재밌게 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창세기전 같은 경우는 그 방송으로 하시는 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은 별로 없고 그냥 한적하고 재밌게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아, 요거 다음에는 그 이브라는 공포게임을 할 예정이에요. 네, 그렇죠. 딱 카르마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었는데 아, 진짜 알고 나니까 허무하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어이구, 야, 미안하다 쥐야. 다시 올라가네? 설마 진짜 아까 그게 그 오닉스인가? 아, 왠지 그런 것 같은데. 자, 계속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 일단 이 길은 아니네. 자, 일단 지하는 아닌 것 같네요. 자, 올라가 봅시다. 자, 1층. 아, 지하 1층. 왜 안 밝혀? 자, 쭉쭉 가봅시다. 자, 몬스터. 아무튼 아까 말했던 대로 요 게임이 일단 오늘 엔딩을 보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다음 게임을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엔딩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쥐가 나갔다 오면 다시 살아나나요? 살아난다기보다는 아마 다른 쥐겠죠? 아무튼 계속 리젠이 되긴 해요.
어휴, 범이 좋아요. 자, 다 잡은 건가? 어, 한 마리 살았네? 어,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어, 왜 이렇게 안 죽지? 자,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라이트닝 할겐. 자, 114, 좋아요. 어, 한 방이네? 어, 역시 레벨 노가다를 해준 보람이 있구만. 요렇게 굉장히 좀 약하던 스킬들이 강해졌죠? 어, 그리운 건 바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그리고 혹시 제가 그 오후에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방송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후에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내일이랑 모레 같은 경우는 그 오후 방송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내일이랑 모레는 좀 일이 있어가지고 그 밤 방송밖에 못하고 오후에 하는 그 히어로즈 방송은 못할 것 같습니다. 카인똘구님 어서세요. 자, 올라가서, 자, 이쯤에서 활개진, 어, 실수.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똘구님. 아니요, 그냥 별건 아니고 그냥 내일이랑 모레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그 요즘 오후에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매직 3 방송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일이랑 모레는 못할 것 같다고 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어, 위에 법사 있었구나. 아, 법사를 남겨놓으면 좀 위험한데? 잠깐만, 여기서 닿나? 잠깐, 상태로 보자. 여기서 쏘면 법사한테 닿나? 자, 라이트닝 할켄. 어, 오우, 닿네? 야, 범위 좋다. 범위가 꽤 넓으네요. 자, 와이더스. 헬파이어 같은 경우도 좀 이 정도로 넓던데. 아, 아니, 그놈의 사진. 그런 거 말고, 그 카르마군님의 사진을 올리세요. 혹시 알아요? 그 아리따운 여성분이 그걸 보고 뭐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거는 비추 드리겠습니다. 아, 그 뭐 선글라스 쓰신 거라던가 그런 거 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메이드랑 같이 찍은 그 사진이라던가. 자, 여기서 올라가는 통로가 어, 여깄다. 자, 쭉쭉 가봅시다. 1-2층이네요, 여긴. 아니, 아니, 저한테 그런 사진을 보내주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자, 핑거 오브 세드나? 칼인 것 같아요. 핑거 오브 세드나? 뭐지? 자, 누구 칼이지? 얘 건가? 어, 얘 건가? 어, 야, 공격력 20짜리네. 자, 우리 아크라의 무기인데, 지금 끼고 있던 게 16의 무속성이었는데, 자, 20의 속성도 있고, 굉장히 좋은 칼이네요. 아, 그 사진 보더니, 아, 그래요? 욕아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마 이 동굴에도 뭔가 보스전 같은 게 있겠지? 보스전에 대비를 하면서 진행을 해봅시다. 자, 올라가서 활개짓. 어, 한 마리밖에 안 닿네? 어허, 자, 대기. 근데 딱히 괴롭힐만한 그런 사진은 아니었는데? 자, 블레이드 레인. 범의 비라는 말이죠, 말 그대로. 어우, 좋아요. 원래 저렇게 약한 애들이 끼어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세진 건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뭔가 팍팍, 어, 죽더라고요. 이제 레벨이 좀 올라가니까. 자, 뭐 아무튼, 어, 아, 와이더스 못 쓰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이펙트 같은 걸 보면 난도질이죠. 아, 피라 와라 다 맞겠네. 야, 한 명 빼고 다 맞았다. 아, 스킬만 보면 난도질인데. 아, 그렇긴 하죠. 자, 딱 좋게 모여 있네요. 자, 여기다 헬파이어 한 방 날려주고. 자,
싹 쓸어줍시다. 좋아요. 역시 헬파이어의 딜은 쩌는 것 같아. 와 진짜 레자일이 빠지고 보스전 같은 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요렇게 레자일의 그 손녀딸이 마법이 좀 쓸만해가지고 좀 레벨이 올라가니까 좀 낫더라고요. 어 뭐지? 어 플레이트 메일? 어 문조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 25짜리네? 자 바꿔주고 그리고 끼고 있던 거를 랜달프한테 주고 체인메일. 자 그 다음에 남은 거를 자 남은 거 누가 낄 수 있지? 자 엘프는 못 끼고 아 못 끼네. 팔아야겠다 나중에. 아 레자의 소녀딸은 츤데레. 근데 츤데레라기보다는 어 살짝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뭔가 세상 물정 모르고 막 지 맘대로 크다가 좀 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막 그러면서 성격이 좋아지는 뭐 그런 거라 볼 수 있죠. 나비님 리아이어. 아 츤데레가 뭐예요? 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어 그러니까 막 틱틱거리는 척 싫은 척 막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뭐 그런거? 힐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인간답게 살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어서오세요. 그렇게 보면 전혀 전혀 설명이 안될 것 같은데요. 구름부릉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새침대기 뭐 그런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 표현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한 마리 남았고요. 자, 피라는 안 되겠고. 자, 피라 와라. 여기. 네, 새침대기가 적당할 것 같아요. 스토우세븐님 어서 반갑습니다. 아빠 쌍이니님 어서세요.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내가 이쪽으로 가던 중이었지? 자, 그나저나 이 동굴에 좋은 템이 되게 많네. 자 내려가는 곳. 어 뭐지? 어 여기 왔던 데잖아. 뭐야 뭐야 어디랑 이어져 있는 거야 이거. 자 아무튼 길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아 PSP로 하셨구나. 지금 제가 하는 것도 PSP. 어 나가는 길이다. 자 세이브. 자 나가는 길이 나왔는데 잠깐만 잠깐만.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그 지금 아이템 중에 이 동굴에서 자 보시면은 어 나쁜 친구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보시면은 이 레드 오닉스라는 걸 얻었는데 요게 그 어 신을 부활시키는 그 오닉스 맞나요? 이 너무 뭔가 이벤트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보물상자에 그냥 길 가다 주운 그런 느낌으로 담겨 있어가지고 요게 맞나 모르겠어. 자 여기서 나가야 될지 아니면 더 뒤져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이 동굴을 좀 더 탐색을 해야 되나요? 탐색을 좀 더 하면서 그 오닉스라는 걸 찾아야 되나? 아니면 나가서 뭐 밖에 있나? 아 간베르그 요새를 가기 위한 세 가지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것만 찾고 나가면 되는 게 맞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나가면서 자 회복 좀 해주고 가봅시다. 자 MP도 채우고 자 지금 나오는 부금이 포가친 사가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오는 그 셀렉트 창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부금인데 아주 굉장히 듣기 좋네요. 아 블루 오닉스 블랙 오닉스 아니요 그거는 아직 못 얻었어요. 레드만 방금 얻었어요. 자 저 가로린들이 비키기를 기다렸다가 그 사이에 싹 밑으로 빠져나갑시다. 자 기다리다가 자 비켜 비켜. 오케이. 자 뛰어. 좋아. 어 뭐야 어 뭐야 나 다시 되돌아 나왔네? 잠깐만 뭐야. 아니 나 반대쪽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이 되돌아 나온 거였어?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한데? 뭐지? 어허, 아, 내가 이런 데서 헤매다니.
아, 이게 뭐야. 네, 출구가 아니고 입구였네요. 아, 이 동굴은 짜증나는 게, 그, 뭔가, 갈림길이 있잖아요. 그 갈림길이 다 이어져. 그래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개념찬 조커님 리하이어. 백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끝까지 안 닿네. 아, 이 동굴은 그게 싫어. 자, 밑으로 와서.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구나. 아, 이 길 맞다고요? 아, 그니까. 아, 반대쪽 출구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이템만 얻고 나오는 그런 길인가봐요, 그럼? 뭔가 이 동굴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맞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일단 법사, 아. 법사 살아있으면 골치 아픈데. 아이, 범인 또 징그럽게 넓으네. 자, 피라 와라. 아, 진짜 아프다. 자, 내려와서 우리 일렌으로 마무리. 다0412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복수한다? 아, 나 이 초록색 칼 들고 있는 얘가 너무 싫더라. 네, 스틸러 마을이요. 아, 감사합니다. 스틸러 마을.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스킬이 안 통하고 원리 평타만 통하는 뭐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짜증나더라고요. 자,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스틸러 마을이라는 그 마을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나저나 그 스톤 모식이 뭐였더라? 아무튼 그 전설의 검은 언제쯤 얻을 수 있는 거지? 자, 일 달았네. 아, 딜이 일 뜰 줄이야. 뭐야, 안 죽었어? 이런 잭같은 몬스터. 그렇군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나갑시다. 자, 근데 예전에 그 퍼플로닌 산을 통해서 뭐 어디로 갈 수 있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잘못 들었나? 자, 일단 저장. 자, 남서쪽에 있는 스틸러 마을이라는 그런 마을로 한번 가봅시다. 자, 요런 애들은, 요런 쪼무라기들은 간단하게 없애주고. 자, 내가 동굴에서 얼마나 랩업 노가다를 많이 했는데, 요런 애들은 간단하죠? 자, 여기서 블러드 레인, 블레이드 레인. 자, 오케이. 방패 김실드님 리하이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보자. 일단은 HP는 다 고만고만하고. 네, 근육맨 주... 아, 근데 그 주문통이 아니고 주백통. 형화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주백통. 커맨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렇게 간단하게 잡아주고 가봅시다. 야, 비켜 비켜. 잠깐만 잠깐만. 자, 비기 비기. 자,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그랬는데, 아, 사조 영웅전 읽은지가 하도 오래돼서. 야, 법사들만 나왔네. 야, 만화 없어. 이거 좀 위험한데? 잠깐만 잠깐만. 요거는 좀 위험하니까, 자, 차라리, 자, MP포션을 주인공한테 먹이고. 아, 근육맨은 황룡 18장 못쓰. 아니, 너무 너무 무협소설을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블레이드 레인. 자, 원킬이. 좋아요. 살았네. 아, 이 법사들 남겨놓으면 골치 아픈데. 자, 이쪽으로 가서. 아, 이 얘도 좀 전체의 마법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아직 없어가지고 조금 쓰기 애매하더라고요. 녹차빵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한 마리 잡아주고. 아, 활개지지 황룡 18장인 듯. 그렇군요.
자, 가서 아, 만화 없네. 자, 쉬고. 딱 그래도 우리 턴이 먼저 오는구나. 아, 어릴 때 왜 이런 게임이 있는 줄도 몰랐지. 아니 뭐 부모님이 뭔가 좀 교육 쪽을 좀 엄하게 가리키거나 막 그러면은 모를 수도 있죠. 여기 아니고. 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잠깐만. 이 밑에 있나? 자, 길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자, 뭐 아무튼 한번 쭉 가봅시다. 자, 다시 한번 마나 포션을 주인공한테 먹이고. 아, 미친 듯.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삼국지 시리즈. 네, 삼국지 시리즈는 진짜 다 재밌죠. 어릴 때 한침 좀 뱉었으면 아마 게임을 안 했겠죠? 아, 그러게요. 딱 위치가 헬파이어 각인데. 자, 얘네들은 너무 약해가지고 그럴 필요도 없죠. 마나 없네? 자, 나머지 한 마리 간단하게 피라로 마무리. 아, 오락실은 많이 다녔죠. 뭐 어릴 때 오락실 안 다닌 사람이 혹시 있겠어요? 저도 뭐 똑같이 많이 다녔죠. 자, 여기 새로운 마을이 보이는데 일단 저장을 하고 가봅시다. 아니, 많은 여자랑이요? 아니, 그건 무슨. 자, 일단 스틸러 마을에 도착을 했고요. 자, 여관에서 일단 회복을 합시다. 이 사람 뭔가 특별해 보여. 늑장부린 여행자. 우리 드워프들은 여행 떠나기를 아주 좋아하지. 당신들은 어디로 가나? 나와 가는 길이 틀리군. 같으면 같이 가주려 했는데. 라고 하네요. 자, 별거 아니었네. 뭔가 이벤트성 NPC 같았는데 아니구나. 이병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집이 오락실. 아, 네, 고전게임 중에 용병인데 엄청난 빚을 지고 시작해서 용병 일을 하면서 매달 돈을 갚아가던 게임이 있었는데. 용병 일을 하면서 빚을 갚는다라. 일단 뭐 은색의 용병이라던가 뭐 그런건 아닐테고. 뭐지? 몬테크리스토님 어서오세요. 여긴거 같다. 왠지 여기서 그 전설의 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여기 말고 다른 데부터 뒤져볼게요. 용병이 빚을 갚는 게임이라. 뭐였지? 아, 분명 알 것 같은데. 뭐야, 갸냘픈 처녀? 이게 처녀였어? 아니, 내가 보기엔 아저씨 같은데? 자, 아줌마. 자, 일단 이 마을에서도 이렇게 좀 집을 뒤지면서 템을 싹 털어줍시다. 나나난난. 어우, 드워프의 도구점. 자, 드워프들의 도구점에선. 야, 약초가 싸다. 약초 36개 있고. 아, 하이류어드예요. 아, 그렇군요. 자, 빵 몇 개 있지? 한 개 있네? 자, 빵 좀 살까? 자, 빵을 한 10개 사고요. 자, 고기를. 자, 한 6개. 자, 그리고 MP포션은 많으니까 필요 없고. 자, 레더 로브, 망토. 여기선 슈퍼 울트라 포션 파네? 아, 풍신이 금치거예요? 풍신이 왜 금치거지? 뭐, 붕신 막 이런 거랑 비슷해서 그런가? 자, 뭐 아무튼. 여기 뭔가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자, 일단 저장을 하고. 자, 딱 봐도 뭔가 이벤트가 있어 보이죠? 드라이아. 저는 점장이 드라이아라고 합니다. 수정구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격은 50갤더입니다. 그러면 미래를 점쳐드리죠. 끄르르릉님 어서 반갑습니다. 점을 본다. 파이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진짜. 이게 뭐야? 수정구슬에 뭐가 나오는 거구나. 프란시스의 모습이 보이네요. 아, 프란시스가 예전에 그 브리밀트랑 같이 있었던 그땐가 보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 적어도 나에 대해서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수정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전부입니다.
아, 다섯 살 때 나온 게임이에요. 아, 그렇구나. 엠비에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알았소. 이만 갑시다, 여러분.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사라졌어. 자, 뭐 아무튼 요런 간단한 이벤트가 있었네요. 아마 적으로 등장하겠죠? 마치 그 포 같은 사과에서 나오는 점술사 파이랑 살짝 비슷한 이미지의 뭐 그런 캐릭터였죠. 자, 역시 카르마군님은 위험한 분이야. 날이 갈수록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어. 여기는 마을에서 가장 큰 대장간이요. 용광로라 불리는 가마솥에서 쇠를 녹이고 그 쇠물로 물건을 만드는데 하루에 칼 전자루를 만들 만큼 철을 생산할 수 있죠. 뭐지? 자, 이벤트가 발동이 안 되는데? 됐다. 자, 검을 주문 제작하고 싶은데요. 아주 시원스러운 말을 하는군. 물은 남자랑 그래야지. 이놈 저놈 다 쓰는 무기가, 무기가 아닌 자신만의 무기를 가져야 하는 것이야. 그래, 내 보루와 망치가 자네에게 어떤 검을 만들어 주길 원하나? 제가 원하는 것은, 원하는 검은 이것입니다. 이건, 네, 어스토니샤 R은 2002년작이고 지금 제가 하는 PSP판은 2005년작이에요 전설의 명검이라 불리는 스톤커터라는 명검이지. 비록 지금은 그 꼴이긴 하지만 우리는 자네의 망치질로 이 부러진 검을 새 것처럼 만들어 주길 원해. 칼날의 재료라면 그 운석 조각에 여기 있는 포션을 섞어 재료하면 칼날로 쓸 수 있는 금속이 만들어질 것이라 파련자 중에 한 명이신 사루마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스톤커터 손잡이, 운석 파편, 마법의 시약.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는군, 젊은 인간. 하지만 일단 만들어는 봐야지. 이 세상 어떤 드워프가 전설의 명검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만드는 일을 받아 하겠는가. 부하! 나카인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맡기고 그냥 가면 되나? 다른 가게에서 가서 구입이라도 해보게. 아마 다른 데서 농땡이를 피우다 보면 이벤트가 발동이 되겠죠?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카인드님. 자, 여관에 한번 가볼까? 다음 마을에 갔다 오면 돼요. 레스 앙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마을 뒤쪽에 동굴 같은 게 있던데. 자, 여긴 뭐지? 뭐야? 자, 이벤트? 이 집에는 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여기가 집이야? 자, 일단 다 허물어져가는 집은 무시하고 그냥 가자고. 랜달프 아저씨 왜 그래요? 이 집을 알고 계시는 듯 하군요. 아니, 내가 왜 이런 빌어먹을 집 따위를 알아야 되지? 내 수염에 맹세코 나는 저 집을 알지 못해. 단지 그냥 가자는 것 뿐이야. 정말일까나? 에잇, 빨리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난 정말 부하하. 그만 좀 해. 일레느, 랜달프님께서 싫어하잖소. 그만하시오. 재미있는데 왜 말리려는 거죠? 자, 지나스, 캐로하시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놈들! 집주인이 나왔네요? 아니, 이게 빨간 대낮에 뭐하는 짓이야? 그래, 지 아내는 독수공방 남편 들어오기를 몇 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보란 듯이 집 앞에서 다른 여자를 끼고 나타나서 온 마을에 다 떠나가도록 웃어대. 그래, 즐거워 죽겠구나. 자, 랜달프의 마누라네요. 남잔 줄 알았네. 아유, 미안하다. 나이 어린 인간 여자애야, F 여자애를 양팔에 끼니 그렇게 해도 좋냐? 아하하,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시끄럽. 랜달프 마누라 이름이 바뀌었네요. 오해는 뭔 놈의 오해? 지금 내 눈으로 다 보았는데. 부인, 네, 다 말할 테니. 그래, 다 말해야지. 그러나 내 분부터 다 풀고 나서 말하게 해줄 테다. 우리야. 으악.
아니 저런. 깍. 깍. 나비님 리아요. 잠깐 기다려 보시오. 첫성을 녀석을 감싸는 것들도 봐주지 않는다. 어우 야. 날라갔어. 으악. 로이드랑 러덕이 날라갔어. 뭐야 이거? 극. 다음은 너다. 각오해. 어. 이런 빌어먹을 여편네 같은 일하고 남편을 잡을 생각이야? 아내를 버리고 몇 년 동안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는 남편도 남편이냐? 그 몇 년 동안 내가 돈 버느라 고생한 건 생각도 안 하냐? 잘도 그랬겠구나. 밖에 나가서 편지 한 통 안 보내고 또 허구한 날 술이나 퍼 마시면서 아내 흉이나 봤겠지. 글쎄 아니랄까요. 오해요 오해. 닥치지 못해? 뭐해 얼렁 튀어. 돌아오지 못해 이 망할 드워프야. 헉헉. 플레임 크라이다룬에게서 도망칠 때보다 더 힘들구만. 괜찮으십니까? 랜달프님. 저분이 랜달프님의 부인이신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뭐 하루 이틀 이러고 살았나. 내 저 여편의 성질머리 때문에 집에 들어가질 않고 있는 거야. 그래도 이번 일은 확실하게 만나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아, 나중에 화가 좀 가라앉으면 찾아가면 돼. 자, 아무튼 요런 식의 그... 랜달프의 이벤트가 있었네요. 어우, 요런 이벤트가 있구나. 다시 가면 어떻게 될라나? 이봐, 또 그 소란을 피우고 싶어서 그래? 그냥 가자! 자, 아무튼 요런 이벤트가 있었네요. 자, 이제 무기 좀 있다. 재밌냐궁님 리아이요. 자, 무기점에서 몰판 한번 봅시다. 실수. 자, 보자. 투핸디드 소드. 어우, 좋은 거 파네. 무기 좀 바꿔줄까? 크로스보우, 석궁이죠. 자, 옵시디언 보우. 자, 메나 2. 좀 사줄까? 자, 방패도 파네, 여긴. 야, 역시 드워프의 마을이라 뭔가 다르네. 파는 아이템들이. 자, 보자. 폭탄도 팔고. 아, 랜달프 부인이 파티로 들어오면 혼자 캐리하겠어. 그러게요. 자, 지금 돈이 많으니까 무기 좀 사줍시다. 자, 일단 우리 로이드의 무기. 그리고 자, 로트 있고. 자, 그리고 랜달프 그레이트 엑스. 그리고 자, 얘 활 되게 약한 거 끼고 있었구나. 팔짜리 끼고 있었네. 자, 옵시디언 보우. 자, 요거 하나. 그리고 자, 이거 누구 거야? 아이언 대거. 쟤네 셋이구나. 얘네도 방패 낄 수 있구나. 랜달프랑 아크라. 그러면은 방패를 두 개 사주고, 그 다음에 자, 러덕한테 껴줄 갑옷 레더 아머 하나. 자, 그리고 요렇게 마무리. 최종 보스도 잡을 기세. 아, 로이든 전설의 무기. 아, 듣고 보니까 그러네. 나 실수했네. 자, 사준 김에 바꾸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로이든 어차피 전설의 무기가 생기는구나. 자, 러덕 갑옷. 그리고 아크라. 자, 방패. 그리고 무기. 아, 무기는 됐구나. 자, 그 다음에 지나스 무기. 실수. 자, 옵시디언 보호랑. 자, 갑옷은 필요 없고 방패 안 끼지. 자, 그리고 랜달프 방패. 자, 이렇게 해주면 마무리. 좋아요. 역시 후라이팬은 강하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마을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고추박사님, 한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원래 고추박사님의 아이디가 필터링에 안 걸렸었던 것 같은데. 걸리나? 원래 걸렸나? 자, 아무튼 다음 마을로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 가로린들을 잘 피해서. 아, 할켄 마을에 다시 가야 돼요. 그렇구만. 저 위에 뭐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가봅시다. 자, 이쪽이었죠? 오, 잘 피한다. 이런. 다음 마을까지 몬스터 안 걸리고 가보려고 그랬는데, 실패. 네, 그렇죠. 그런 게임들이 꽤 있죠.
아, 결국에 최종 보스는, 아니, 최종 보스가 아니고, 그, 결국에 제일 센 거는 뭐, 어머니였다, 막, 이런 게 꽤 많죠? 아, 우르르 까꿍님 어서세요. PJS, H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세요. 그러고 보면 아크라도 이제 좀 궁극 마법 같은 거 생길 때가 된 것 같은데? 가츠오케님 어서세요. 아, 얘네, 전격 계열 속성이었구나. 자, 그치만 동굴에서 단련을 하고 나온 나한테는 상대가 안 되죠. 자, 내려와서. 자, 피라스톰을 한 방 먹여주고요. 자, 역시 호랑이는 불로 구워야 제맛. 자, 이렇게 구워주고. 어, 한 마리 살았네? 근데 죽을 때 나는 효과음을 보면은 이게 호랑인지 갠지 모르겠어. 자, 아무튼 요렇게 간단하게 마무리. 자, 여기가 할켄마을, 어, 아, 여기 아니구나. 야동월드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어, 캐롤 충사님 어서세요. 아, 나 이 마을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니었구나. 여기서 위쪽인가 보다. 어, 자. 이 마을이 바로 할켄. 아, 개 잡는 소리 들으니까 포가스타가 땡기네요. 그렇죠. 마을이라고 하는 버릇 없는 엘프들이 모여 사는 곳이지. 그들은 이방인들의 방문을 무척이나 싫어한다고. 말이 심하시네요, 드워프씨. 우리 할켄 마을의 엘프들이 이방인들의 방문을 반가워하지 않는 이유는 감베르그 요새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엘프들의 오만함이라는 것이다. 왜 그런 물건들은 엘프들이 지켜야 되지? 엘프들은 너무나도 고귀한 존재라서 그런 막강한 힘이 숨겨진 곳을 건드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건가? 적어도 드와프들이 이상한 물건으로 고쳐버린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죠.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드는군요. 계속 가봅시다. 어? 뭐야? 이건? 페레인군이 먼저 이곳에 도착해서 마을을 습격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브리밀트 여왕 페어는 이런 잔인한 짓을 하실 분이 아닌데. 어? 뭘까요? 아, 저기 병사들이! 안돼! 어? 전투? 자,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투가 벌어졌는데, 자, 엘프의 마을에 뭔가 사건이 벌어진 것 같은데, 자, 아마 요거를 이기면은 뭔 일인지 나오겠죠? 자, 우선 이쪽에 가서, 자, 활개짓을 쓰고. 자, 역시 러덕은 호사나 어스토나 굉장히 멋진 녀석이죠. 자, 좋아요. 자, 그리고 보자 보자. 자, 이쯤에서 쓰면 되겠지? 어, 군무관님 어서세요. 요퀸님 어서세요. 어, 아, 한 마리 안 닿네. 잠깐 좀 빠지자. 자, 한 이쯤이면 되겠지? 자, 요쯤에서, 자, 요걸 쓰면 좋아요. 왜 근데 영역이 제대로 끝까지 표시가 안 되는 걸까? 자, 이렇게 4킬. 자, 네 마리 잡았고. 자, 할켄 너클. 아, 난 뭔가 이게 멋있단 말이지. 자, 그리고, 자, 좀 센 거 없나? 어, 슬랩. 아, 마나 딸리는구나. 자, 그럼 블레이드. 아, 로컬 메모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피라로 간단하게 마무리해 줍시다. 자, 좋아요. 오, 경험치 꽤 많이 주는데. 흑, 이럴 순 없어. 내가 약초를 구해왔는데 왜 이런 일이. 어, 그건 아니잖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나스, 너무 슬퍼 마세요. 로이드님의 목적은 브리밀트 여왕님을 저지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 마을에 큰 슬픔을 내린 브리밀트 여왕에게 같은 슬픔을 안겨주겠어요. 라고 하네요. 자, 뭐 요런 식으로 암튼, 어, 엘프의 마을이 파괴되는 뭐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여기는 뒤쪽이네. 자, 이제 칼을 받으러 한번 가봅시다. 아, 그래요? 아, 여자 목소리 할 때. 네, 아무래도 뭐, 그 뭐지?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여자 목소리를 완벽하게 낼 수 있는 막 그런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제가 뭐 방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취미로 하는 거라서 뭐 별 수 없죠. 실력이 이런 건. 6시 내구한님 어서세요. 리아이어 로리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뭔가 좀 더 방송을 잘 하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죠. 자, 요렇게. 좀 많구나. 피가 꽤 많네. 자, 라이트닝 할켄. 그렇죠. 카르마구님이 아는 로이드는 아마 그 격괴에서 나오는 경찰 로이드겠죠? 그래가지고 통파를 쓸 테고. 맞다. 전격 계열. 저항이었지, 참. 매번 까먹네. 자, 이렇게 마무리. 좋아요. 크리티컬 히트. 자, 이렇게 돌아가면 아마 전설의 검이 완성이 되어 있겠죠? 자, 대장간으로 가봅시다. 여기였죠? 가초크님 리아이어. 자, 이 사람이지? 태운다형 아빠님 어서세요. 검은 다 되었습니까? 물론! 자네야말로 전설의 기사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건 할켄마을 근처 숲에서 검은 오닉스를 얻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부하! 어제 전설의 명검을 지닌 기사가 될 자가 우물쭈물하는 것을 우물쭈물하는 모양을 보니 이것 또한 재밌구먼. 그만하고 주세요. 자, 스톤커터. 자, 스톤커터라는 전설의 검을 얻었는데 너무 이벤트가 좀 별 볼일 없다. 자, 아무튼 전설의 검을 장착을 합시다. 야, 공격력 40이네. 쩐다. 이거 뭐 이제 다 잡겠는데. 자, 그리고 할켄마을 근처 숲에서 이벤트가 있다 그랬으니까. 이런. 구름브링님 리아이어. 자, 활개짓. 조커님 오늘따라 뭔가 조용하신데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요? 왜 이렇게 조용하시지? 점점점만 찍고. 자, 이런 턴 종료해버렸네. 이런 실수했네. 자, 라이트닝 할게. 주인공은 원래 맨손이죠. 주인공은 역시 검사여야죠. 역시 RPG 게임의 주인공은 검사여야죠. 판사, 변호사 말고 검사. 자, 아무튼 이놈 요걸로 마무리. 자, 좋아요. 자, 그리고 숲에서. 자, 좀 비켜봐. 왜 길막을 하고 있니? 자, 일로 유인을 해서. 자, 그 사이에 위로. 좋아요. 자, 빨간 콩. 자, 방금 빨간 콩 전에 뭐 얻은 거지? 빨간 콩 전에 뭐 얻었는데? 뭐지? 이거 뭐야? 평원의 불에서? 요런 게 있었구나. 자, 뭐 아무튼 자, 반대쪽 숲인 것 같으니까 일단 가봅시다. 마나 골렘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근처 숲에 그 검은 오닉스가 있다 그랬으니까. 자, 가봅시다. 여기겠지 아마? 뭐야? 잠깐, 여긴 뭐지? 더 들어가면. 자, 아마 여기에 오닉스가 있겠죠?